그리고 행사 중간에 각종 체험 행사 및 그리고 팝콘과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내빈에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 서구청 복지부 국장 이규천 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청 아동행복과 금진기 과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축하드리기 위해 이규천 국장님께서 나와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구청 복지국장 이규천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프라모델을 사랑하고 같이 또 우리 발달장애인 아동들이 같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신 조탁 대표님 그다음에 이와 같이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를 바탕으로 더 크게 전국대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서구청에서도 적극 지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이 해주신 모형협회 관계자분들하고 민화협회 회장님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모두 준비해주라고 수고 많았고 오늘 하여튼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다른 작품들 전시 작품 많이 보시고 그 다음 체험행사 같이 참여해서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는 서동이 아티스트 꿈나무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청 아동국과 금진기 과장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청 아동국과장 금진기입니다. 저희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더 좋은 날들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주신 저희 스타 봉사단 단장이시자 한국 프라모델 아티스트협회 회장 그리고 주식회사 스타 아카데미 대표님이신 전진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진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항상 설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과의 첫 교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방향성이 머리에서 지금 막 서로가 지금 엉겨붙어가지고 자꾸 막 큰 빛으로 나타나는데 이 자리를 이어가지고 참여해주신 분들 첫 번째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이들이 백지화에 되어 있는 데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스토리 아니면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하나 해가지고 도전을 할 작품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미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나가서 더 많은 쪽에 활동 범위를 넓히면 스토리로서 이렇게 좌측에 계시는 훌륭하신 작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작가님이라고 똑같은 영역선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기회의 시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국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의 오늘 콘텐츠 제도로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꿈, 사회성, 그 다음에 비록 지금은 좀 아프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배려하고 또 거기에서 앞으로의 희망이라는 꿈을 키워가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은 자리와 우리 아이들을 응원할 수 있을까
이거 모든 부부와 함께 상의해가지고 이 축제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도 안전이고 우리는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